아내분께서 너무너무 착실한 효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며느리는 유방암에 걸렸던 겁니다. 사이가 아주 좋은 이제 70대 노후 부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이렇게 챙기는데 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다시 아프시기 시작한 거예요. 담도암 4기입니다. 40대의 유방암 발병률이요. 제일 높아요. 이 중년의 나이에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무슨 병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우선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혈관에 노폐물도 많이 축적이 되고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이런데 이 상태에서 염증까지 뒤엉키게 됩니다.